안녕하세요. 치타폭터TV입니다. 자, 오늘은 스파링, 실전 스파링에 쓸 수 있는 거리조절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 건데, 자, 거리조절법 중에서도 백스텝. 상대가 들어오는 만큼 맞아서 그 거리를 이제, 내가 타격을 당할 수 없게끔, 내가 안 맞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투스텝 거리조절법입니다. 일단은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도록 할게요.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보통 상대가 이제 들어올 때 백스텝을 하고 있죠. 두 번 백스텝에서 거리를 내가 맞지 않는 거리 내에서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우리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합을 한다든지 스파링을 할 때 보통 투스텝 이상 들어온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상대가 잡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뭐 1, 2, 3, 4로 나오든 6가지, 7가지 연타 주먹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격이 나온 상태 제자리에서 친다든지 머리를 받고 치는 경우가 많은데 투스텝 이상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 치면은 상대가 서로 거리를 잡고 견주고 있을 때 상대가 이제 들어오는 만큼만 백스텝을 두 번 나가주시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럼 앞선을 견제성으로 잡았을 때 서로 견주고 있겠죠. 견주고 있는 거리에서 상대가 이제 치고 잡으러 들어온다. 왠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발을 두 번 백스텝을 빠져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빠져주시는데 점프가 아닌, 영상에서 보시면 점프에 가까운 백스텝을 보였는데 좀 더 효율성 있게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백스텝 점프보다는 슬리핑 스텝을 추천드립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자, 앞발 잡을, 우리부터 기본 잘 잡게 되죠. 잡게 되면은 뒷발이 빠져주면서 뒷발도 같이 자세히 점프를 하지 마시고 미끄러진다는 느낌으로 빠져나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서로 견주고 있다가 상대가 들어온다. 막 치고 순간적으로 들어오겠죠. 발만 빠르게 빠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발 잡아주시고 들어온다. 옆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자, 견주고 있다. 바로 견주고 상대가 들어온다. 발로만 빠지고 다시 들어온다. 카운트선 바로 찍고. 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막 들어오게 되면은 점프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점프를 하다 보면은 멈추고 브레이크 잡고 때리는데 시간이 조금 불안정하거나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 슬리핑 스텝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가 들어오는 만큼 그만큼 빠지게 될 거고 브레이크를 이미 걸어놓은 상태에서 중심선까지 시킬 수 있는 위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프하는 시간보다는 좀 더 빠르게 피할 수 있을 뿐더러 자세를 잡고 받아치는 카운터성 주먹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주로 우리가 걷는 스텝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상대랑 비주고 하면 걷는 스텝을 많이 하게 되죠. 움직이고. 자, 이렇게 상대가 이제 치고 들어온다. 돌리지고 있는데 치고 들어온다. 발을 빠지면 돼요. 때려버리고 또 다시 견준다. 움직이고 있다 들어온다. 드리징 또 보고 준비 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탕. 자, 이런 식으로 카운터 연습과 거리 조절에 대한 거는 발만 상대 들어오는 만큼만 빠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점프로 들어오든 막 들어오든 들어오는 만큼만 빠지고 투스텝 이상 잘 안 들어올 건데 혹시나 투스텝 이상 들어온다 투스텝까지 슬리핑으로 빠져준 상태에서 카운터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실전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여기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발 점프는 하지 말고 뒷발이 빠지면서 앞발이 따라 들어오는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고 한자처럼 발이 꺼지고 가는 이런 자세를 하시면 안 됩니다. 뒷발이 빠지고 앞발이 같이 따라오는 자, 이 자세로 해주셔야 되고 또 거리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접근 전에도 쓸 수도 있지만은 접근 전보다는 아웃복싱이나 거리 싸움 할 때 쓰시는 게 좋아요. 접근 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때 서로 견주고 거리 싸움을 할 때 아웃복싱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가 쓰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하면 자세를 지금 잡은 상태에서 상대가 견주다가 왠지 들어올 것 같다 느낌이 들면은 이제 견주다가 발로 빠져보는 거예요. 두 번만. 그러면 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원스텝보다는 투스텝으로 가주셔야지 안 맞을 확률이 높고 투스텝을 가다 보면은 상대가 미쳐 들어오다가 거리 닿지 않아서 이 앞쪽에서 자세 무너진다든지 또는 이 앞에 근처에 있는 확률이 높아요. 카운터를 받아친다든지 공격할 빈틈이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급하게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고 빠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그냥 가볍게 쬐주다가 서로 건주고 위치를 보다가 서로 줄듯 말듯 보다가 들어온 다음 발로만 빠지시면 돼요. 다시 잡고 준비 온다 빠지고 빠지고 간단하죠? 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실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파링, 실전 스파링에 쓸 수 있는 꿀팁, 거리 조절법, 백스텝, 투스텝이죠. 투스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앞손 내려치는 카운터 주먹, 앞손에 대한, 카운터 주먹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